자, 가겠습니다. 64 사각형과 16 개의 조각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요. 남자들은 남자들과 상대하고 여자들은 여자들과 상대합니다. 여기 다 복수들이 쓰였죠? Men and women. 그리고 플레이 누구 누구와 대항해서 이렇게 할때 플레이 어게인스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남자들은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어, 이게 makes e n s e 이렇게 하는 게 어, m a k e sense 타당합니다 말이 됩니다. This makes sense. But chess tests the brain. 하지만 체스는 뇌를 테스트합니다. It does not test the body. 그래서 it does not test the body. 몸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죠. So why are there national women's chess champions and national men's chess champions? So 그렇기 때문에 왜 Are there? Why are there national women's chess, 아, uh, women's chess champion, 여성 체스 챔피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tional, uh, men's chess champion. 그래서 이제 national이라는 것은 국내 챔피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챔피언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Are men players not as good as women? 그렇다면 남자들이 여자들만큼, 음? 좋지 않다는 뜻일까요? Are women players not as good as men? 아니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만큼 뭐 좋지 않다는 뜻일까요? Let's try to discover t o those questions. Try to discover the answer. 그래서 대답을 알아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한 질문들에게 Chess is played on the same board as checkers. Chess는요. 똑같은 보드에서 이제 게임판이죠. 똑같은 보드에서 checker들과 똑같은 보드에서 the same as가 나오죠. the same as the same as 그러면 어, 이거와 같은 똑같은 보드에서 그래서 Chess는 체커즈와 같은 보드에서 플레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어 체스고요. 이게 체커즈라는 게임이에요. 어때요? 보드판이 똑같죠, 그죠? 보드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체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체커즈라고 해서 어 체스하고 비슷한 그런 게임이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게임, 게임입니다. The pieces on the board for chess are the king, queen, knight, bishop, castle, and pawn. 그래서, 그래서 게임에서 피스들은 이제 그 뭐야 피스 그냥 조각이라고 그럴까? 피스들은 이제 체스, 체스 게임에서 말이죠. Are king, queen, knight, bishop, castle, and pawn 이렇게 있습니다. pawn은 참고로요. 이건 졸입니다. 졸. Unlike 자 가보겠습니다. Unlike checkers, all of unlike는 뭐뭐와 달리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가 참고로 콤마가 문장의 제 앞에 이렇게 나오면 이쪽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The pieces move in different ways. All of the pieces move in different ways. 그래서 모든 조각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각각이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with each move takes a lot of experience. 자, 이게 이제 우리가 to understand 이렇게 할때 우리가 to 이렇게 나온데 만약에 콤마가 있으면 이거는 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부사적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아까 콤마요 앞에 설명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부사구라고 쓰이는 한 형태예요 부사구. 그래서 뭐 하기 위해라고 얘기,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부사구의 한 일종인데 콤마 앞에 봐봐 공통점 있지? 부사적인 게 나오는 거.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게한 종류가 있고 그때는 이제 콤마로 갈려진단 말야. 이 이때는 주어가 뒤에 새로 이제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to understand 이렇게 나오는데 to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쭉 가는데 콤마가 없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그럼 여기 여기가 동사고 어, 이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줘서 이게 진짜 문장의 주어이고 동사는 이게 진짜 동사라는 거를.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을때뭐뭐 하는 것 우리가 주어로 해석할 거, 할 때는 뭐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뭐 많은 것 해보자.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with each move.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과 함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한 말이야. 알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to 부정사 시간에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고 좀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것만 딱어 중심을 가지고 딱 기억하면 너무 좋겠어. 자뭐뭐 하는 것은 t 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with each move.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또좀 길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To understand 의 어떤 그좀 길긴 하지만 명사절 목적어를 가진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좀 길더라도 여기서 뭐뭐 n i n g w i t 해 each move. To u n d e r s t t a k e s a l o To f e x p e r i e n c e 자, 테이크 그다음에 익스피 n c 스 우리가 테이크 하면은 테이크 다음에 시간도 나오고 테이크 다음에 뭐 수고, 노력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노력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서 노력의 일, 일종으로 마, 어, 많은 경험이 걸린다. 음, 알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수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걸리는 거니까 takes a lot of experience 많은 경험이 걸린다. 그러면 걸린다를 어떻게 쪽 우리나라 말로 필요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어요. 어쨌든 take take experience, take effort, take time 뭐 이런 식으로 take를 어, 한그 뭐랄까 어, tak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Luck plays no part in the outcome of the game. Luck plays no part. 자, 잘 봐. Play part가 play part가 역할을 하다, 오케이? Okay? 역할을 하다. 뭐 약간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건 주어와 동사를 잘 봐. 운이 play part한다. 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no가 있잖아. 그럼 운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in the outcome of the game 그 게임의 결과에는 전혀 운이 필요하지 않아. 운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오로지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If you lose it is because you did not play as well as the person you were playing against. 자, 알겠어요? It is if you lose. 만약 당신이 진다면 it is because you did not play as well as the person. 그래서 you are playing against 그래서 여기 요기 부분 보면은 그 사람만큼 잘 이런 뜻이에요. as well as는 뭐뭐 뿐만 아니라 뭐 뭐도 또한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사람만큼 잘 플레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또좀 중요한 구문일 때는 옆, 여기다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사람은 사람인데 명사를 이제 사람 사람도 명사 일종이니까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뭐가 생략됐죠 그래서 대시 생겼됐다 사람이니까 후가 생겼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뭐 뭐가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you are playing against 네가 어, 상대하는 그 사람만큼 잘하지 못했어이기 때문입니다. Some people seem born with a talent for playing chess. 자 우리가 내추럴 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고났다고 이야기하거나 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seem born 그래서 seem born 이것도 구조가 있어요. seem이 이렇게 나오고 형용사 이렇게서 해 뭐뭐처럼 보인다. 이때 우리가 to be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uh, seem born. 테오이간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형용사가 우리가 pp 도요 부분이 pp 도 형용사로 받아 주거든요 ing 나 pp 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다 할 때는 i was born 할때그 뭐야, 뭐야 pp 과거 분사를 쓰죠 수동태로 원래 태어난거는 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pp 만딱 가지고 와서 쓰임 다음에 바로 형용사 형으로 pp 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some people seem tired 하면 피곤하게 보이는 some people seem satisfied 이러면은 어뭐 전부 다 p p 가 나오는데 뭐 그런 뜻이 뜻을 적절하게 해석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럼 some people seem born 그러면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with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with a lot of talent. 아, with a talent. a lot of 넣어 버렸네. for playing chess를 하는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고 태어난것처럼 보입니다. 자. Often they begin playing at a very young age. 자주 그들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뭐 하기를 동명사가 나왔죠? 시작하다. 이처럼 비기는 ing를 이렇게 해서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 to를 써도 돼요. at a very young age. at a very young age. 붙어서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살았습니다. 그다음 Brooklyn, New 자, 뉴욕의 브루클린에 뉴욕이라는 시의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에 이제 이리나 크러는요 그중에 한 명입니다. is one of them. She was five when her father taught her the rules. 자,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죠. She was five입니다. 이었습니다. 시제는 이제 과거를 같이 쓰세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She was five when her father taught her the rules. 그래서 그녀에게 taught 아이오 뭐에게 을르. 그래서 이제 taught는 사형식 누구에게 뭐뭘 이렇게 그녀에게 뭐뭐를 가르쳤습니다. 음, 규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 아빠가 By 자, by the time은 뭐말 무렵이에요. 뭐말 무렵에. 접속사입니다. 봐봐. Her father taught her the rules by the time she was nine. 그래서 when처럼 생각해 주면은 되겠어요. 그럼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래서 by the time she was nine. 어, 뭐말 무렵에 그녀가 9살 어 지금 무렵에 She was quite good. Quite good이라는 것은 꽤 좋았다. Very good. 이런 말하고 비슷하겠어요. She could beat her dad easily every time. She could beat her dad easily. Beat. 이기다. 이기다. 경기에서 이기다. 게임에서 이기다. Beat her dad easily. 뭐 우리가 뭐 치다 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게임에서는 이기다예요. I beat you. 이러면 막 내가 널 때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She could beat her dad easily every time. Chess players know that the best way to improve their game is to play against people who are better than they are. Chess players know 압니다. 압니다.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Play it. no 압니다. That 네디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데디아라는 사실을 할때 문장이 쭉 뒤에 나옵니다. The best way to improve their game. 그들의 게임을 어, 증진시킬, 실력을 낮게 만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 to 이렇게 해서 be to 부정사가 나왔죠. be to 부정사 어떻게 해서 갑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의 차트에 보면은 B 2 부정사가 소개가 되는데 뭐뭐하는 것, 우리 원래 명사적으로 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해석하면 되겠죠. B 동사는 이다니까. The best way to improve their game, 그들의 게임을 improve할 the best way. 그리고 우리가 어, 음, 말까 way 다음에 to 이렇게 나 뭐뭐할 방법. 이건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면 돼. 뭐뭐할 방법이라면 away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he best way to improve their game 그래서 그들의 게임을 improve 할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play 뭐 하는 것이죠? is to play play 하는 것이다. 아까 그러니까 against people 누구와 상대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people who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가 앞을 이렇게 꾸며주겠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are better than they are 그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 그들이 잘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배터리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음, 그들이 잘하는 것보다 후할 아 이거 아 여기서는 어 they are, 아 good 생략돼 있구나. 이건 비교급이니까. 그러니까 good 생략돼 있는데 그들이 잘하는 것보다 더 they're a good. 그래서 어 그들이 어떤 그 잘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더 나은 어 플레이어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so Irina did this 그래서 Irina는 이렇게 했습니다. So Irina, did this. Irina did this. She spent an average of five hours a day playing or studying chess along with going to school. 어, along with는요, 모모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모모와 어,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spend가 좀 중요합니다. spend 이렇게 길게 보이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spend average of five hours a day,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오죠. spend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ing. 그러면, spend, 그다음 시간, 그 다음에 ing. 이러면, 얼마의 시간을 적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뭐뭐 하는데 소비하다. 오케이? 그래서 she spent on average 평균 5시간을 하루에 playing or studying chess 하는 데 시간을 어, 소비했습니다. 뭐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Along with m o m o 함께. In 1998, she won the title of Women's Chess Champion of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여성 체스 챔피언의 타이틀을 획득했고요. 획득하다. 자, 그렇게 해 놓고요. 그녀의 유일한 아쉬움은요. regret 후회 또는 아쉬움은요. was that 데디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데디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No 다음에 쌤이 나올 때, d a d y a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was 다음에 d a d y a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d a d y a 는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No나 Believe나 Think나 뭐 Suggest나 뭐 이런 식으로 d a d y a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비 동사 다음에 d a d y a 나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명사절, 뭐 명사절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의 접속사일 뿐이고요. 뒤에 하나의 작은 문장이 문장이 또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작다고 이제 어, 작은 건 작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해석을 할때 was 여기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대디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장 She did not get to play against m e n 그녀는 남자와 대항해서 참고로 선생님 강의의 명사절이라는 파트를 찾아보세요. 만약에 더 궁금하면 그래서 she did not get to play against m a n 남자와 대항해서 어,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get to가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쉬운 점이었어. Three years later, she was rated among the top 100 players in the United States. 자, She was rated. Rated는 Rate는 맥이다 등급을 맥이다 그래서 잠깐만 Rated. 그래서 She was rated. 이러면은 그녀는 Rated가 이제 어 랭크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랭크 되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레이티드는 간주되어졌다. 아니면은 어뭐 자리에 그러니까 그 위치에 레이티드 매겨졌다. 등급에 매겨졌다. 이런 뜻이야. 레이트. 그래서 she was rated among the top 100 players. 어, 미국에서 음, 상위 100명 안에 레이티드 자리에 포함되어졌다. 98 of them were men. 자, 근데요. 9 8명 그들 중에 98명이 남자였대요. 음, 이거를 뭘한 명의 여자가 더 있다고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그죠? 음. 아무튼 압도적이네요. 왜 그럴까? 궁금하네. 어쨌든 Chess seems, to be mainly a male seems to be 아까 쓰는 이유 음, seems 다음에 to be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생략되는데 만약에 이제 to be가 살려진다면 to be가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 치자 얘들아 그럼 비동사라면 명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seems to be mainly a 주로, 주로라는 것은 부사고요 a male pastime 그래서 남자의 오락거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but it does not start out that way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 네, 시작하지 않습니다. The number of boys and girls who actively play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러면 남자들만 주로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란 이야기야. The number of boys and girls who actively play chess is about equal up to age 13. The number 오브라는 말은 이거는 뭐뭐의 수 입니다. 참고로 a number of 하곤 달라요. a number of 는 이거는 many 하고 같이 아, 같은 뜻이고요. a number of people, you know, many people 이고 the number of people 하면 people의 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oys and girls의 수, 어떤 수입니까? 수식어 나오겠죠? 수식어 한번 밑줄 쳐볼까? Who, 요게 이게 수죠. 아, 이게 여기 앞을 꾸며주죠. 그래서 소년들과 소녀들의 수, 어떤 소년 소녀 actively 아주 활동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재미있게 플레이한다는 이야기지. 누가 꼭 시켜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actively 활동 왕성하게 플레이하는 어, 남자와 여자들의 수는 is about equal입니다. 음. equal입니다. 약이라는 뜻이에요. is equal, 같다른 거의 같다른 거의 같다. up to 뭐가 될 때까지 up to 뭐뭐까지 뭐가 될 때까지 age 13 13세가 될 때까지 그 다음 by the time these players go to high school, however 자, however는요 우리가 however는 콧만 찍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문장을 먼저 주어가 쭉 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쭉 가다가 음 가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까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가다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처럼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음 뭐뭐 할 무렵에 이러한 선수들이 하이스쿨에 갈 무렵에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stopped playing. 그래서 멈춰 버립니다. 응? 음? 플레이잉은 멈춰 버립니다. Most of the girls have stopped playing. People who try to promote interest in chess are puzzled. 그래서 people who are try to promote promote promote. 널리 알리다. 널리 신장시키다. 뭔가 촉진시키다. 그래서 who try to promote interest 흥미롭게 체스에서 흥미롭게 이거를 좀 널리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are puzzled are puzzled 뭡니까 puzzled 당황스러워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are puzzled why should this be 왜 이렇게 되어야 될까요 why should this be 슈드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One theory is that to win games in chess you have to be willing to attack as hard as possible. 자 구절을 봅니다. 하나의 이론은요. 항상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돼요. 하나의 이론은 가설은요. is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아까 쌤이 앞으로 올라가서 음, 비동사 다음에 대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은 이다. 그리고 이거는 대이야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어, 여기서 그러면 뭘 찾아야 돼? 대이야 yeah 다음에 바로 주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주어, 주어를 읎는 애들은 명사만 찾는 거. 이제는 조금 더 진보해야 돼.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 이제 to 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주어라고 어 확답은 못 내리겠고 왜냐하면 아직 구조를 뒤에까지 안 봤잖아, 그렇지? To win games in chess, you have to 이렇게 해서 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너는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그냥 뭐뭐 하기 위해 우리 주 앞에 투부정사 이렇게 있으면 아까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체스에서 게임을 이기기 위해 응? You have to be 이제 문장이 나오는 거 You have to be 그래서 You have to be willing to attack 자 Willing to Be willing to Be willing to Be willing to, be willing to. 이거는 기꺼이 뭐뭐 하다 이유가 분명한 거야. 어 이런 거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꺼이 뭐뭐 하는 거는 음? 앞에 나올 인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그렇지? 반대말은 un unwilling인데 이거는 마지못해 하는 거고. 그거 반대를 생각해봐. 오 이거는 당연하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be willing to attack as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론에서 이론에서 보는 거는 이론적으로는왜 positive positive 그러니까 그 여자애들이 돌아게 되는가 언제 시간이 지나면서 to win games in chess 이기기 위해서 되디아라는 사실인데. 되디아라는 사실 문장처럼 해석합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여기 끝까지 문장처럼 해석을 일단 하면 돼. 일단. 그럼 체스에서 게임을 어 이기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You have to be willing to attack 그래서 기꺼이 뭐 한다? 기꺼이 공격에서 공격 어떻게 돼? 공격 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be willing to가 나오니까 기꺼이 이렇게 해서 공격하다. 근데 have to가 나오니까 너는 반드시 공격해야만 한다. as hard as possible.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한. 자, as as 구문에서 p 스 s s 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가능한 한, 뭐, 뭐, 하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가능한, 맹렬하게, 어렵게가 아니고, 가능한, 열심히 공격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더 전투적인 부분들이 남성들이 더 좋아하니까 싸우는 거를. 그것 때문이라는 이론이죠. 어디까지나. 그 at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Some people say.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건 삽입이에요. 콤마 콤마 나오면. 그러면 주어 계속 갑니다. 주어 이렇게 해서 동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are better at protecting. 그래서 better, be good at 생각하면 돼요. be good at 어디 어디에 잘하다. 근데 better 이렇게 해서 방어하는 데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보다?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보다. 자, 아까 way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었던 거 기억나요? way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할 방법 기억합니다. 그러면 to explain. 그럼 there is a way니까. there is a way니까.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거기를 빼고 뒤에 글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better way to explain the lack of women players. 그래서 여성 플레이어가 적은 lack 부족 여성 플레이어 부족을 설명할 설명할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 요렇게 해서 이제 세미콜론이 나오는데 아 그냥 콜론이죠? 그냥 콜론은 이제 뜻 또는 뭐 종류 뭐 이런 걸 나열할 때 씁니다. 어, 참고로 세미콜론은 'and'나 'but' 대신에 쓴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There are few role models for girls.' 그래서 'few' 아 여기에 지금 부정적이네. 'a few'하고 'few'하고 차이점을 알아요? 'a few'는 긍정적이에요. 약간의 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few는 거의 없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숫자는 어차피 똑같아. 약간이나 거의 없는거나. 하지만 few라는 말은 거의 없는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야, 이거는 약간으로 그래도 약간은 있네 이런 뜻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는게 a few이고요. there are few role models.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없는 role m o 이 없는 거야. for girls role m o 이 없는 거야. 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who want to become serious chess players. 아주 심각한 그거 말고 진지한 체스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음 그러면 한 13살쯤 됐다 진짜. 아, oh, 나 커서 체스 플레이어 될 거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누가 있지 세상, 세계에서 유명한 체스 플레이어 여자들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주저 주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pure role model. 그래서 거의 롤 모델들이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who wants uh, who want to become serious chess player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this is now starting to change. 근데 자 보자. Never. There are few role models for girls who want to become serious chess players. This is now starting to change, thanks to people like Irina. 자, thanks to, thanks to, thanks to 뭐뭐, Today, more and more schools offer chess lessons. 자 오늘날은요, more and more schools 더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offer chess lessons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is is where most young players get their start. 자 is where 하면은 is where 하면 뭐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is be 동사가 나오죠. wher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곳. 이렇게 명사절이 나왔네. 음 별거 아니에요. 뭐 비동사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건 의문사를 육하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러면 누가 뭐만 뭐 where 어디서 뭐만 것 why uh, why 하면 뭐 뭐만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에, 의문사를 거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Where most young players들이 그들의 시작을 한 곳입니다. 이것이 시작한 곳입니다. Once you have learned how to play. 자 once 일단 뭐뭐 한다면 일단 음, 여기는 접속사, 접속사, 뭐 in case 같은 거 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식으로. You have learned how to play. 그래서 어떻게 일단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뭐뭐했다면 once 일단 뭐뭐한다면이거든요. 그러면 you can join 어, 이제 클럽을 어, 가입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건 초이스를 이야기하죠. You can join a club. Often there are divisions for different levels of players. 자주 There are divisions. 그래서 이제 디비전은 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For different levels of players. 그래서 각각의 레벨을 위한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different group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거를 디비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디비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그룹에 자기의 어떤 그룹에 맞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디비전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부분. 그래서 디비전. You will have the chance to take part in tournaments. 자,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he chance.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Chance to 이렇게는 뭐뭐 할 기회. 이렇게 아까 way 나왔는데 비슷하게 chance to 이런 뭐뭐 할 기회. Take part, uh, take part in, participate in. 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참가하다. 토너먼트 우리가 승자승. 그래서 이기면은 그 다음 어, 다른 부서에서 이긴 사람과 이겨서 계속 준결승 결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걸 토너먼트라 그러죠. Uh, you will have the chance to take part in tournaments. 토너먼트에 참가할 자, 어, 기회를 가질 것, 가질 것입니다. in those contests, the result of each game is written down. 자 그러한 이제 경쟁에서요, 경쟁에서요. The result of each game 각각의 게임의 결과는 is written down. 어 이렇게 기록으로 적혀지겠고요, 적혀집니다. That gives everyone a record. 자 그것은 줍니다, 그것은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록을 줍니다.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이야기야. The more games you win. 자, 지금 the more games you win 이렇게 나왔는데, 자 비교급이 더 비교급 적어라.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 한번더 이런 뭐뭐 하면 할수록 어, 더뭐뭐 하다.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보자.

those at the top are called grandmasters. at the top, those 뭐 많은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at the top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those가 뭐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are called 불리어집니다, grandmaster라고요. That is what arena is now. 그것이 그것이 지금 아리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What 주어 be 동사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모습, 현재 위치. In two thousand seven, Irina defeated a high-ranking men's player. Defeated, 처부쳤다, 처부수다. 그래서 이겼다. 하이 랭킹 높은 어, 위치에 순위가 높은 남자 플레이어 자 이름이 뭐죠? 블라디미르 에코피안 발음도 어렵죠. 어쨌든 이 사람 블라디미르 어, 에코피안이라는 음, 음, 이 사람을 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유럽 사람인가 어, 이겠습니다. Defeated 이습니다 And in December 2009 Irina took first in the National Chess Congress Tournament December 이, 여기서는요. 12월에서는 Irina took first 이제 1등을 차지했습니다. National Chess Congress Tournament에서 음, Congress는 이제 의회라는 뜻인데 국가 Chess Tournament 뭐 콩그레스 의회 떠나면 돼서. 뭐 굳이 이거를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셔널 체스 콩그레스 떠나면 돼서. 그다음 c o n s r e t s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여기, 여기까지거든요까지 그래서 이겠습니다. s more times. 음 여섯 번더 여섯 번더 U.S. 여성 체스 챔피언십에서 여섯 번더 어, 이제 어, 1 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Somewhere today there is a young chess player, boy or girl, o who... so somewhere today 어디에든지. 어딘가에서 어디에서 음. 오늘날에는 이제 영 체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We'll follow in Irina's footsteps. 발자취죠, 발자취. 걸어간 발자취. 이제 롤 모델이 됐나? 어, 봐요. 그죠 아이린 나이 푸스텝을 따라가는 남자 여자들 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이제는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그 뜻으로 쓴거요 Somewhere today there is a young chess player, boy or girl. 그러니까 뭐 everywhere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그렇잖아. 체스가 그만큼 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보다는 이제 충분히 생겼다라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That person will admire Irina and study her games. Admire, admire. 어, 뭐랄까?

존경하다라고 볼게. That person will admire i r i n a 음, 그 다음에 study her games. 그녀의 게임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A careful record is kept of each one. 그래서 careful record 주의 깊은 아주 소중한 기록이 is kept. careful record 어, 주의 깊은 기록이 is kept.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것에 대한. 각각의 경기에 대한 주의 깊은 기록, 소중히 다뤘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그 사람은요, come 다가올 것입니다. 아리나와 얼굴을 직접 어, 마주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Using mental power alone. Using mental power alone. 자. 이거 체스 게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피지컬한 게 아니고 멘탈 파워, 정신적인 정신력 하나를 사용하여서 정신력 하나를 사용해서 h e r she will try to defeat her. h e r she. 그나 그녀는 will try to defeat her. 그래서 어 boy or 소년 or 소녀죠. will try to defeat her. 그래서 그녀를 아요레나를 이기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That person could be you. 자, 바로 그 사람은요. 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How are chess players promoted? promoted. 우리 promote 하면은 어, 장려하다, 촉진시키다 음, 이런 뜻도 있지요. From one rank to another 하나의 위치에서 하나의 랭크된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로 어떻게 프로모트 근데 이제 장려하다 촉진하다 여기서는 근데 뭐라 그럴까 프로모트가 어, 상승하다 우리가 프로모트는 물건 판매를 장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승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승진 승진은 회사에서 승진하다. 회사도 어떤 위치가 있잖아. 일반에서 뭐 부장 과장 뭐 상무 이사 회장 뭐 사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프로모트는 이런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이걸로 봐야 돼. 그래서 하나의 랭크에서 예를 들어 2 0위라 치자. 그러면은 이제 뭐 18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by 뭐 할래? 알아서 생각해 보고요. Why are there different divisions for those taking part in chess contest? 왜 거기에는 서로 다른 부서들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죠, 부서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부서들이 자기가 썼을 때 different group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체스 컨테스트에 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체스 콘테스트에 참가할 사람들 위해 서로 다른 디비전이 있나요? Why are there uh, different divisions for those taking part in chess contest? 서로 다른 디비전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How might Irina feel about so many girls dropping? Dropping 이런 낙방하는 것, 떨어지는 것 뭐랄까 음 스탑핑이라고 보자. 그러면 이런 나이에 체스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자애들이 어, 많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나는 필링이 어떻습니까? 다음. What else is needed besides talent to be a good chess player? Besides, besides. 우리 b e s i d e 는요 b beside는 e s i d e 는뭐뭐옆에구요 Besides 하면은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뭐뭐 이외에도 할 때는 in addition to로 바꿨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what else is needed? 어떤 게 그밖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Besides talent. 그래서 탤런트 이외에도 이외에도 어떤 그밖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To be a good chess player가 되기 위해서는요. Why is playing chess called a purely mental exercise? 순수하게 순수하게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불려질까요? What would be an exciting event for beginning chess players? 그래서 체스 플레이어를 체스 어, 시, 그러니까 체스를 이제 갓 시작한 플레이어들에게, 비기너에게, what would be an exciting event? 그래서 어떤 점이 음, exciting 할까요? exciting 한 경우일까요? How does the dropout rate dropout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 How does the dropout rate for girls chess players? 어... compare with that for boys. 그러면 드롭아웃 레이트가 여기 대시로 쓰여져 있거든. 남자 선수들의 어떤 드롭아웃 레이트와 비교하여서 여자 여자들 체스 플레이어의 드롭아웃 레이트 중도 포기율은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고요. 8번. 만약 이레나가 played the p e r s 만약에 에레나가 플레이드 퍼슨 뉴투 체스 체스에게 체스 아주 새로 이제 좀어 입문한 어떤 사람과 플레이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뜻입니다. What are some of the benefits of chess? 자 어떤 그 유리한 점 혜택이 뭘까요? 이로운 점 도움이 되는 점. As a pastime, 음, 오락거리로서 뭐로써죠? 뭐전치사로 전투사로 쓸 때는 뭐로써입니다. Do people know why there are fewer women chess players? 그래서 사람들은 알까요? 왜 여자 체스 플레이어가 남자 체스 플레이어보다도 더 적은지? 너의 대답을 적어보세요. 자, 대답을 적을 때는 주어와 동사를 꼭 써서 문장의 형태로. 펑츄에이션에 맞추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꼭 찍어주고 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수고셨습니다